항공사들이 저유가로 국제선의 유류할증료는 없애면서도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브라질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브라질 국제 투자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제 투자자들은 지난 2015년 해와라 가치 급락으로 큰 손해를 본 적 있는 만큼 이번에도 환율 변동성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석 고속철도가 첫 운행을 시작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이용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수석 고속철도와 KTX의 경쟁 체제 효과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8 예약 구매자들의 사전 개통이 시작됐습니다. 통신 3사는 각종 할인 혜택을 내걸며 본격 고객 유치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어제 항공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국제선의 유류할증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유가 때문인데요. 반면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200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국내선에 유류할증료를 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저유가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일제히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내선에는 편도 기준 유류할증료 2,200원이 부과됩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상승할 때 항공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하지만 이동거리가 국제선보다 더 짧은 국내선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뭘까? 국내선은 국제선과 달리 당국의 승인 없이 업계 자율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전전달 16일부터 전달 15일까지의 맙스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유류할증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맙스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이면 할증료가 부과되고 국내선은 갤런당 120센트 이상이면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항공사들의 국제선 유류할증료에 대해 승인을 내주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선은 2005년부터 유류할증료 제도가 도입됐는데 당시엔 갤런당 120센트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2007년 맙스 가격이 갤런당 176센트로 급등하면서 국제선의 기준을 올린 겁니다. 국토부 국제항공과 관계자는 당시 120센트에서 176센트를 한 번에 올리면 소비자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업계 입장도 고려해야 했다면서 절충점으로 150센트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내선은 2008년부터 유류할증료가 도입됐는데 이때부터 120센트 기준이 유지되다 보니 국제선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을 때도 국내선에 할증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국토부 항공산업과 관계자는 국내선은 국제선과 달리 유류할증료를 업계 자율적으로 정해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항공사들이 국내선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국내선 유류할증료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내 항공사들이 단계별 유류할증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항공사 관계자는 단계별 할증료는 영업전략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할증료를 공개하면 담합 위험도 있어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브라질의 경제 전망과 안정성을 믿고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난 2015년 해와라 가치가 급락하면서 큰 손해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로부터 2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다시 브라질 국채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브라질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브라질 국채도 10% 안팎의 수익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환율 변동성에는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 세테우,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다섯 곳은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브라질 국채를 1조 5,676억 원 중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년간 중개한 금액이 8,997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한 개 분기 만에 2배에 가까운 성과를 낸 겁니다.
이처럼 브라질 국채로 돈이 몰리는 것은 브라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브라질 국채가 10% 안팎의 높은 수익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들어선 테메르 대통령 정부가 친성장 정책을 펼치면서 브라질 국채는 지난해 최고 연 70%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연 11.25%로 1%포인트 내린 이후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큰 상황입니다. 2015년 9월 1헤알당 284원까지 떨어지며 투자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원헤알 환율도 현재 360원대에서 안정세를 보이며 환 위험에 대한 공포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브라질 국채 투자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헤알화가 지금은 안정을 찾은 듯하지만 브라질 경제가 아직 안정 궤도에 오른 것이 아니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여전히 환율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브라질 국채 투자는 곧 헤알화 투자라는 말이 있을 만큼 100% 환 노출 상품인데다 환 해지 상품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목돈을 투자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이는 등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국내 철도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출범한 수서 고속철도인 SR이 지난해 12월 첫 운행을 시작한 후 쾌조의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R의 고속철도 운영으로 코레일의 KTX와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서 KTX가 사실상 운임을 내리는 등 고속철도 시장의 경쟁 체제 효과가 본격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현 기자입니다. 민간 자본이 모여 코레일의 철도망을 이용해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수소고속철도 SR이 지난해 12월 첫 운행을 시작한 뒤 불과 4개월 만인 지난 3월 누적 이용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SR 측은 오는 6월경 승객 수 1000만 명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TX가 한국철도공사인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라면 SRT는 주식회사인 SR에서 운영하고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입니다. 고속으로 운행하는 점도 KTX와 SRT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운영 주체가 달라 서비스와 요금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SRT는 KTX보다 10분 빠르고 운임이 10% 저렴한 것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점을 발판으로 SRT 이용 고객은 하루 평균 46,863명이 이용했고 하루 최대 이용객 수가 64,117명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이용 승객 증가는 국내 열차 운행 117년 만에 철도 경쟁 체제의 본격 점화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배포한 철도 경쟁 100일의 기록에 따르면 코레일과 SR 간의 경쟁 체제로 고속철도 이용 기회 확대와 가격이나 효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SR의 운행 시간이 10분 빠르다 보니 코레일은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호남선과 경부선 KTX를 모두 이용하도록 서비스를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경부선을 이용하기 위해 서울역을 가야 하고 호남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용산역에 가야 했습니다. SRT 운임이 KTX보다 10% 저렴하게 책정되자 코레일은 KTX 운임의 5에서 1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가격이나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또 SRT가 특실에서 경과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실 열차 내에 전기 콘센트를 설치하자 코레일은 뒤늦게 이를 따라했습니다. SR은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늘 팀장직을 없애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해 본격적인 사업 조직으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SRT 운행 5달 만에 조직 수술에 들어가는 SR이 코레일의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8 예약 구매자를 위한 사전 개통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갤럭시 S8을 조금이라도 일찍 사보려는 열혈 고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는데요. 첫날의 분위기를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아침 통신사 매장의 풍경입니다. 모두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8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써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갤럭시 S8의 첫 개통자는 김영범 씨. 5박 6일을 기다려 역대 최장 스마트폰 가입대기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네, 기분이 좋다는 뭐 말밖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네요. 네. 오래 기다려서 개통했으니까 빨리 사용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시원해진 화면에 인공지능, 얼굴 인식 기능까지 탑재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갤럭시 S8 예약 판매량은 전작의 5배가 넘는 104,00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도 고객 유치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삼성카드와 협력을 해서 또 고객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T삼성카드, 그 외에 수많은 차별화된 고객 혜택 사은품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갤럭시 S8의 출고가는 93만 5천 원. 갤럭시 SA 플러스는 64GB와 128GB가 각각 99만 원, 115만 5천 원입니다. 통신사들이 주는 지원금은 최대 26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유통점이 주는 추가 지원금까지 최대로 받으면 63만 원대 갤럭시 S8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는 약정기간 20% 요금 할인인 선택약정을 받는 것이 할인폭이 더 큽니다. 선택약정으로 요금 할인을 받으면 2년간 최대 52만 8천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공시지원금을 받을 때보다 20만 원 이상 더 저렴하게 갤럭시 S8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8은 이번 주 금요일인 21일 정식 출시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 측이 국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식 항의했습니다. 오늘 열린 두 차례의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채무재조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되면서 순항하던 대우조선의 앞길에 새 먹구름이 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어제 세 차례 열린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재조정안이 무난히 통과된 데 이어 오늘 열린 두 차례의 집회에서도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내달 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2조 9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년간 회사채를 갚을 필요도 없어 한동안 유동성 위기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일본과 유럽연합 측이 국제통상 규범에 어긋난다고 공식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 측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2015년 말 대우조선에 4조 2천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한 것과 최근 채무 조정을 전제로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선 것은 정부가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 성격상 사실상 정부가 보조금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건데 이러한 지원은 공정한 경쟁에 어긋나고 이로써 시장 왜곡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OECD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조선작업반 회의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불공정 지원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우조선 자금 지원은 정부 주도가 아닌 대우조선 채권단인 사는 등 국책은행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입니다. 정부 보조금이 아닌 채권단을 중심으로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만약 대우조선 문제에 대한 소명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WTO 제소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5월 황금 연휴를 맞아 국내외 여행을 떠나는 나들이족을 잡기 위해 카드사들이 각종 프로모션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부터 여행 관련 다양한 할인 혜택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카드사들이 너도 나도 5월 황금 연휴를 떠나는 고객들을 잡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내걸고 나섰습니다. 신한카드가 최근 출시한 아시아나 신한카드 에어 1.5는 국내외 가맹점에서 1,000원당 1.5마일리지를 한도 없이 제공합니다. 특히 해외 가맹점에서 일시불로 결제 시 마일리지가 2배로 적립됩니다. 삼성카드는 하나투어와 모드투어 등 해외여행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결제액 100만원당 2만원에서 7만원의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리카드도 올해 연말까지 호텔스닷컴에서 전세계 호텔 예약을 하면 최대 12% 할인해줍니다. BC카드는 20만 원 이상 결제한 고객을 추첨해 하나투어 동남아 일본 패키지 여행을 무료로 보내줍니다. 해외 쇼핑 혜택도 다양합니다. KB국민카드는 다음 달 31일까지 해외 가맹점에서 건당 5만 원 이상 일시불로 결제할 경우 2개월에서 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내 나들이족을 위한 스포츠 경기나 관광지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당월 실적 20만 원 고객을 상대로 기아 타이거즈와 울산 현대호랑이 등 프로스포츠 구단 정규리그 홈경기 입장권을 현대카드로 결제 시 할인해줍니다. 롯데카드는 다음 달 9일까지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 입장권 결제 시 10%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카
카드사들이 이처럼 프로모션을 활발히 진행하는 것은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잠재 고객의 수요를 확보하는 등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각종 혜택 안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과도한 소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제주도 내 자동차 정비소들과 삼성화재가 정비 수가 인상폭을 두고 서로 물러서지 않는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정비요금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양상인데요. 제주도 내 일부 정비업체에서는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게 수리비 선결제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증권부 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기자, 제주 지역의 일부 정비소에서 고객에게 수리비 선결제를 요구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정비소와 삼성화재 간의 갈등 때문이라고요? 네. 고객이 수리비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이후에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건데요. 원칙적으로 보험금은 보험사 고객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방식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차 사고 이후 수리에서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보험사에 위탁하는데요. 보통 일반인들이 손해 사정이나 수리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험사가 대신하는 겁니다. 이는 정비소에서 고객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인데요. 또 영수증 청구를 해도 보험사가 이 금액을 그냥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수리 내역 등을 살펴보고 적정 수리비만큼만 지급합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최근 실제로 제주 지역에서 영수증을 청구해온 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도한 수리비를 판단된 사례가 있어서 보험금을 초과한 금액은 정비소에 환불을 요구하도록 고객에게 안내했다고 합니다. 네, 이 두 업계의 갈등이 결국 고객만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요. 정비소와 보험사가 이렇게 서로 완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자동차 정비 비용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공임 인상 폭이 문제인데요. 정비업계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 등을 핑계로 가격을 짓눌러온 탓에 보험사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실제 수리를 하고도 보험개발원의 청구 프로그램에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정비 수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정비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들도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제주 지역 정비소들은 정비 수가 현실화를 위해 20% 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삼성화재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최대 4% 정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기에는 격차가 너무 큰 상황인데요. 보험업계는 그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수가를 올려왔고 특히 정비소 난립이 경영난의 원인인데 보험금으로 수익 감소를 메우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보험사는 고객의 비용이 불합리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 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보통 보험금이 나가는 비용은 심사평가원 등에서 적정 금액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양측이 서로의 주장만 하면서 대립하고 있는 겁니까? 네. 공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보험사와 정비사들이 합의해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또 합의 과정에서 업계를 대표하는 협의체 가 있어서 일괄 합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매년 각 보험사와 정비소들이 일일이 협의하는 구조인데요. 수리비를 많이 받으면 좋은 정비소와 적게 주면 좋은 보험사들에게 알아서 정하라고 맡겨놓으니 갈등이 반복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차라리 정부에서 수가를 정해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과거에는 국토부에서 자동차 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가격을 정해주는 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지난 2010년을 끝으로 더 이상 정비요금을 공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후 현재까지 보험사들은 7년 전 공표된 요금을 근거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수가를 책정하고 있는데 정비업계는 적정 수준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두 업계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정부가 나서줘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정부도 이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손해보험협회와 정비연합회 등과 함께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공동연구 용역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마련한 중재안을 정비업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의회는 지난해 7월 이후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인천, 경기, 강원 등에서 고객 선결제 등 제주 지역 정비소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조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것은 국토부가 협의회 재가동에 적극 나섰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비업계가 그간 정부가 마련한 협의회의 중립성에 대해 불신을 보여왔던 터라 실제 재가동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정비 수가 문제에 대해 정은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이 소주 브랜드 중에서는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참이슬 매출은 1조 930억 원을 기록하면서 1998년 출시된 지 18년 만에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출은 2014년 9,636억에서 2015년 9,756억, 지난해 1조 93억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주류 업계는 업체별 판매량이나 점유율 등을 공개하지 않지만 참이슬의 국내 소주 시장 점유율은 약 5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지난해 참이슬 출고량은 약 17억 병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1인당 약 42병의 참이슬을 마신 셈입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주 판매가 늘었고 젊은 층 공략과 소주 가격이 오른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맥주 부문은 부진했지만 소주 브랜드인 참이슬은 지난해 가파르게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며 18년 만에 1조 원 고지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임종영 금융위원장이 내년 중 대우조선 해양의 M&A를 추진해 조선업 빅3를 빅2로 재편하겠다는 구조조정 방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오늘 오후 기자 브리핑을 열어 대우조선이 구조조정을 통해 작지만 단단한 회사가 된다면 빅3를 빅2로 만드는 전략을 포함한 조선산업 전체의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기업 어음 보유자들로부터 늦어도 이번 주 내 동의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동의 절차를 구하는 데 채권단과 대우조선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어음 투자자들에게 채무 재조정 동의를 얻어야 대우조선은 신규 자금 2조 9천억 원을 출혈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대우조선이 세운 5조 3천억 규모의 자구 계획이 철저히 이행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만들어 대우조선 정상화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하나은행은 명동 본점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공식 후원은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희범 조직위원장과 함영주 KB하나은행장, 유동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KB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대회장 내 전용 영업점을 설치해 대회 운영자금 관리와 입장권 판매대금 수납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참가 선수단과 조직위원회 관계자,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출금 업무와 외국환 거래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공식 후원사 명칭 활용과 대회 엠블럼 사용 프로모션, 각종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독점적 마케팅 권리도 받습니다. KB하나은행의 스폰서 금액은 11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현재 기압골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저녁부터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구름대 뒤를 따라서는 황사가 유입되겠는데요. 저녁부터 전국 곳곳에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니까요.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내일 화창한 날씨를 보이다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9도, 대전 20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에 광주 8도, 부산 10도, 한낮에 광주 20도, 대구 부산 2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동해와 남해에서 최고 4,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엔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